자, 계속해서 5번 미스터리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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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다. 여기에 나온 모든 연예인 통틀어서 가장 잘생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연예인이 박보검 씨. 죄송한데 빨리 직업 좀 보면 안 돼요? 보죠, 보죠. 자, 실력자라면 노래 좀 하는 시그널 황의경. 음치라면 메소드 연기 폼대로 나온 음치. 황의경 잘 어울려. 경찰? 잘생긴 오히려 박진영 씨 느낌. 팀의 책상에는 이분이에요? 아니 맞네. 맞아. 저기 나왔었는데 배우네. 배우는 맞는 거야. 아, 배우는 맞아요? 음치는 아니냐지. 되게 좋아요 지금. 실력자이실 것 같고. 정동현 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박수 세 번 시작. 너무 잘생겼어요, 약간. 네. 전 시즌에 이선빈 씨처럼. 이선빈 씨처럼. 네. 연기자 생활을 하지만 노래에 대한 너무. 그래서 이 뮤지컬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젊은 연기자들이 맞아요. 노래를 다 잘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경 씨는, 우리 의경 씨는, 실력. 우리 의경 씨. 우리 의경 씨. 우리 이름을 모르니까 의경 씨는 실력자가 맞습니다. 저분은 100% 실력자예요. 아, 저 얼굴에 잘하면 안 되죠. 반칙이죠? 아, 반칙입니다, 이거. 잘생긴 노래자랑 끝나야 돼. 너무 속상해. 얼굴만 잘생기던지. 때려줘야 돼. 남자들 정말 못났다. 아니, 지금 노래를 못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우리 미선님은 잘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저분은 실력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100% 우리 실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음치, 여성분들 실력자. 실력자다라고 하는데요. 잠시 거기서 마지막. 네, 많은 여성분들의 여심을 홀렸던 미스터리 싱어 5번 분의 립싱크 무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아, 제발 아니었으면 합니다. 야, 올해 의자 돌리셨어요. 의자 돌리셨어요. 아니, 박민수 영화 보세요. 팝콘 하나 갖다 주세요. 길게 부탁드려요. 가끔가다 뭐 사기 캐릭터들이 있긴 한데, 자, 이분은 무대 어떨지 립싱크 무대 공개합니다. 눈빛이 달라졌어. 오, 저분 잘생겼다. 되게 훈훈하게 생겼다. 이번의 정체는 실력자였을까요? 음치였을까요? 진실 무대야! 열려라! 펀드로다! 노목보 역사상 방청객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했던 출연자는 이분이 최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우야. 안 되겠다. 되겠어. 노래를 잘할 하관을 가지고. 엔지 엔지. 실력자 맞아요? 진짜 저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언니 자꾸 이래 연기하는 거 믿지? 저번에 내가 어제 받아왔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아닌가? 아, 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5번 싱어의 정체를 공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력자! 정말 극단적이네요. 남자는 음치, 여자는 실력자. 이제 이분의 목소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코요테 세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치였으면 좋겠다. 그 혹시 잭돌이퍼 사건은 어떠십니까? 네? 어? 연기하는 거예요. 아니 잭돌이퍼 모르십니까? 아유 뭐라고 잭돌이퍼? 안녕하세요. 시그널에서 황희경 역을 연기했던 김민규입니다. 아~ 아~ 아~
야, 목소리가 더 남자 나와. 목소리 더 남자. 자, 5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우리나라 최고 핫한 작가분이시잖아요. 네. 와, 김민희 작가님이 할 정도. 저분이 거짓말을 할까요? 네. 5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어떡해. 아, 아까 노래 목소리랑. 아, 나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만약에 실력자면 실시간 동생은 1위야.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음치는 성격부 역사 기초로 저희가 한번 관객들 준비를 했어요. 잠깐만 탈탈! 남자는 음치, 네. 여자는 심리학자. 노래까지 잘하면 말이 안 돼! 음치 알지? 과연, 과연. 음치. 노래까지 잘하면 음치. 아, 음치야. 음치야. 음치, 음치, 음치. 음치. 네. 노래까지 잘하면 말이 안 돼! 음치 알지? 과연, 과연. 음치. 노래까지 잘하면 음치. 아, 음치야. 그대 예쁜 목소리를 그대 예쁜 목소리를 자장가를 불러 그대 예쁜 목소리를 자장가를 불러줘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힘들 때나 많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거친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대 사랑합니다. 이상 눈물을 이제 흘리지 말아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킬게요. 무서워. 사랑하는 그댈 보면 난 정말 행복합니다. 여성분들 그리고 셋분들은 지금 목 손 흔들고 난리가 났는데 남성분들은 네. 남성분들은 다 발자국 끼고 있고 여성분들은 뭐 축제예요. 네. 예. 자, 일단 우리 모든 여심을 홀린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에서 점호 황경혁을 연기했던 신인 배우 김민규입니다. 김 뭐라고? 김민규입니다. 김민규 씨? 네. 아, 민규 씨.